이렇게 사진을 두고 보니까 정말 괴기스러운 사람 같네요. 그의 이름은 사가와 이세이. 1949년 6월 11일,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거 보셨어요? 난그 영화 봤는데. 그 내가 살인범이라 라는 영화의 거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일본의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식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사가와는 1949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가 뭔지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완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거야. 상당한 재력가한테서 난 귀한 아들인데 의사들은 미숙아라고 오래 못 산다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를 말만 하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줘버리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성인이 다 되었어도 사실 150cm밖에 안 되는 작은 몸집과 손발을 가지고 있었대요. 몸집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갖게 되는데요. 미숙아의 목소리까지 여성스러우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한 가지 이상한 것에 집착하게 돼요. 자신이 작고 자신이 여성스럽기 때문에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훨씬 더 큰 그런 여자들한테만 관심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동양 여자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아무래도 좀더 덩치가 작고 키도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딱 맞는 체형을 가진 서양 여성들한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가와 이세이는요, 굉장히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파리 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죠.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 아니, 왜 파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 영국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할 일이지? 아니, 파리에 갔는데 왜 영문학을 전공하나? 뭐, 그건 제가 알바 아니지만, 갑자기 제가 같은 영어과를 나오다 보니까 황당해지네요. 어쨌든, 그가 영문학을 전공하던 일본인 유학생으로 살고 있던 중에 네덜란드 여자를 만난 거죠. 네덜란드 유학생과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녀의 이름은 르네. 르네라는 네덜란드 여자와 여기 있는 사가와는요, 아주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했다 그래요. 뭐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영문학에 관련된 뭐 초이상 현실적인 많은 아카데믹한 대화들을 나눴다고나 할까? 그래서 사가와는 그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르네라는 여자를 동성적 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야 이게 말이 돼? 동성적 연인? 네가 게이야? 자, 그렇게 르네를 사귀면서 사가와가 서양 여자에 대한 약간 환타지를 계속적으로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환타지라는 게, 물론, 여러분도 환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들, 여러분의 남편들도 다 환타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서양 여자는 뭔가 막 성적 환타지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가와에게 있었던 환타지라는 건 서양 여자를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게 이 남자의 환타지였던 거예요.
1981년 6월 11일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과와는 르네에게 전화를 했어요. 르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우리 집에 와서 영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르네 네가 좋아하는 너가 지은 시를 읽기도 하고, 어때? 그렇게 르네는 사과와의 집에 다시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르네가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둘은 그렇게 문학적인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르네가 시를 읽고 있는 동안 사가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스르륵 일어납니다. 르네는 그가 너무나 시에 빠진 나머지 그냥 거실을 서성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성거리던 사가와가 천천히 르네의 뒷부분에 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내죠. 그리고 시를 읽고 있던 르네의 머리에 조준합니다. 그는 길지 않은 망설임을 가진 후 총을 조준합니다. 총소리와 함께 르네는 바닥에 엎드리게 떨어졌어요. 사가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르네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르네의 옷을 벗기고 나서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르네의 시체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 몸통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나선 그가 예상했던 대로 부위별로 요리를 해먹었어요. 안타깝게도 르네의 시체를 한꺼번에 다 먹지 못했네요. 그런데 피도 있고 냄새도 있고 이걸 집안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먹지 못한 르네의 시체는 주섬주섬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낑낑대면서 그 토막난 시체들을 가방에 담아 주변에 있는 연못에다가 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낑낑거리고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저기서 주변을 걸어가던 시민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사가와를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했을 때 그의 가방에서 나온 것들에 경찰은 경악하게 되죠. 그는 바로 구치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는 그런 뭐 저항 없이 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그를 정신병원에 먼저 보내요. 정신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요, 의사가 그에게 한 살 때 얘가 장염을 앓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살 때 이런 장염을 앓았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그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 해석이 돼서 얘가 심신상실, 정신병에 대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토막살인을 냈는데 프랑스에서 정신병이라는 걸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고 다른 병도 그렇지만 형이 훨씬 더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얘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몇 번의 재판 후에 결국 무죄가 돼요. 무죄가 선고돼요. 그래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너는 정신병 때문에 이런 걸 저질렀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앙리코란 정신병원에 그냥 무기한 입원 조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신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으면 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대신 이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평생 동안 갇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프랑스 국민이 아니야. 그럼 프랑스 국민도 아닌데 얘를 왜 프랑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14개월 동안만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줘요.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물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 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일본에서 봤을 때 얘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본 프랑스가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지가 국외 추방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얘가 1년 후인 1985년 8월에 멀쩡하게 일본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요. 뭐 정신이 나아졌다고 판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물론 일본 경찰이 그를 가만히 두진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를 일단 다시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경찰 측에서요, 자신들은 불구속 기소처리된 사람의 수사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사했던 그 자료를 일본 경찰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떡해. 일본 경찰은 얘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겠는데 죄에 대한 자세한 명목을 몰라. 근데 프랑스는 그거 자료를 줄 수가 없대. 그럼 얘는 무죄가 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나 참 황당하죠. 뭐 줬다고 해. 그니까요. 자, 그래서 사가와 이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약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성적 도착증을 가지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부터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신은 원래 인육에 관심이 많다고 했던 대화 내용도 찾아냈다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뭐 인육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의사가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봤었겠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하죠. 알고 보니까 대학교 재학 시절에는요, 인근에 사는 독일인 여성을 먹을 목적으로 그 독일인 여자 집에 침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가택 침입만 한 거지 그 여자를 해한 건 아니잖아. 근데 굉장히 부호가였던 그의 아빠가 이걸 거액의 합의금으로 다 고소를 취하시켰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무죄로 풀려난 사가와 이세이가요, 자신이 르네를 살해할 때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책으로 담아서 악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써내요. 책을 써내요. 이 책 안에는요, 내가 그때 당시에 르네를 어떻게 죽였고 시체의 어디를 정확하게 뜯어먹었고 그 당시에 내 느낌은 어땠는지 정확하게 써내려 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나는 르네의 시체를 먹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잘린 머리에 있는 르네의 푸른색 눈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 순간 난 르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르네, 당신 참 맛있어. 그녀의 인육은 훌륭했습니다. 자, 그의 책은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요, 일본에서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고 막 사가와 이세이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각종 방송에까지 출연을 합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이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는 되게 당당한 거야. 왜냐? 자기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당하고 게다가 위트까지 있어요. 그래서요, 여성 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사가와 이세이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병신 같은 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까지 되는 줄 아세요? 일본에 있는 한 스테이크 광고까지 찍게 돼요. 이 사진은 실제로 사가와가 일본에 있는 스테이크 광고를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그의 소원은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유명세도 타고 책으로 돈도 많이 번 그가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원은 바로 서양 여자한테 먹히는 거래요. 서양녀 인육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인 사가와 이세이 이야기였습니다.